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시죠. 알기 쉬운 재료와 열처리 Q&A, 대화구 중 박사님이 지으셨고 대화출판 일본 재료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피삭성, 절삭성에 대한 거죠. 피삭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물 보시면 최근 절삭 가공되는 재료의 다양화로부터 강제의 피삭성, 머시너빌리티라 해가지고 잘 이제 가공이 되는 거죠. 이 피삭성은 어떤 팩트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요? 또 피삭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변을 보시면 강의 피삭성은 이 재질과 열처리, 경도와 조직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집니다. 재질적 견제로부터는 탄소가 높아지면 일반적으로 피삭성은 나빠집니다만 이것은 탄소의 상승과 더불어 경화하게 되기 때문에 경도는 탄소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탄소가 너무 낮아도 0.2% 이하, 너무 연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피삭성은 악화되어집니다. 이것은 막 만들어진 떡이 뜨거울 때 칼로 썰기 힘든 것과 동일한 것으로 어느 정도 경하게 되어진 것이 절단되기 쉽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결국 절단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적절한 경도가 필요하다. 적절한 경도. 너무 물러도 안 되고,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본 결과, 비커스, 불연일 경도로 200 Hb 정도 전후의 경도가 가장 절삭되게 용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탄소 이외의 화학 성분에서는 규소, 망간, 그다음에 특수용광에, 합금강용에, 크롬, 바나듐, 모린, 니켈 등은 피삭성을 악화시키고 역으로 인이나 납, 피삭성을 좋게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들의 원소를 첨가해 피삭성을 개선한 걸 쾌삭강, 쾌삭강이니까 Steel Use Machinability 이렇게 하면 되겠죠? 스틸루스 머시너빌리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피삭성 지수, 머시너빌리티 인덱스 하면 되겠죠? MI는 다음의 식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수가 많은 쪽이 피삭성이 좋다는, 잘 가공이 된다는 얘기죠. 수가 많을수록. 그래서 MI는 265 빼기 이제 600 곱하기 탄소, 1300 곱하기 유소니까 결국 이게 많아지려면 얘들이 많아지면 좋지 않잖아요. 탄소 규소라는 것은 결국 600, 1300이니까 피삭성을 떨어뜨리고 100을 곱하는 것은 망간, 황인 등은 좀 당이 작기 때문에 이걸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열처리적으로 말하면 담금질제와 조질제, 담금질 때문에 되는 거죠. 이 피삭성은 좋지 않습니다. 풀림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은 풀림제, 풀림보다 풀림, 너무 물러도 안 되고 너무 단단해도 안 되고 중간에 풀림제라는 거죠. 조직적으로 말을 하면 가장 나쁜 것이 오스트나이트고 그다음 마르텐사이트, 트루스타이트, 솔바이트, 베이나이트, 폴라이트 순으로 좋아지. 폴라이트가 제일 좋다는 얘기죠. 결국 불림에 의한 폴라이트가 가장 피삭성이 좋고 이것은 사이클 어닐링이라고 하는 특별한 등원 불림, 등원 불림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이제 폴라이트를 얻어서 한다 그런 얘기. 등원 불림이죠. 등원 불림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 가장 나쁜 오스트나이트 조직은 그 자체는 부드럽지만 절삭 중에 마르텐사이트, 이걸 가공육이 마르텐사이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표면을 눌렀을 때 중심 공간 41%가 찌그러들면서 단단해지는 거죠. 마르텐사이트로 변태되어지기 때문에 피삭성은 대단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304, 18%의 생강이죠. 또는 고만강강, 고만강 주강은 오스트나이트 조직이기 때문에 피삭성이 나쁘고 난삭 잘 깎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난삭제의 대표 선수 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ADI라고 이제 오스탬퍼드 닥타일 아이언, 그러니까 구상환경 주철인데 연성 주철인데 오스탬퍼라는 거죠. 결국 조직이 베이나이트죠. 베이나이트 플러스 구상환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난삭제 하나로 들수 있습니다. 좀 베이나이트가 좀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난삭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한 공구 재료가 필요합니다만 절성유 대신에 액체 질소가스로 마이너스 196도니까요. 냉각하면서 절삭 하면 가스로 이용해야 하니까 좀 온도 좀 높아질 수 있겠네요. 크라이오 이걸 이제 저온에서 하는 것을 크라이오라고 하죠. 크라이오 절삭하면 난삭이 쾌삭으로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